화성에서 온 히어로. 모두가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 결코 쉽지 않은 일. 히어로의 그 놀란 활약상을 만나봅니다. 경기 화성 남양농협 남양지점 김지현 주임은 어느 날 업무 중 수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. 타는 냄새가 심해지자 냄새를 따라 금융점포 건물 분리수거장으로 당도한 김지현 주임은 현장에서 약 2m 높이로 치솟은 불길을 발견했습니다. 개인이 수습할 수 없는 화재라고 빠르게 판단한 김지현 주임은 바로 119에 신고해 현재 위치와 상황을 신속히 알렸습니다. 그리고는 사무실에 화재 사실을 알렸습니다. 소란을 듣고 밖으로 나온 양정수 계장과 고은솔이 주임은 화재 시 활용을 위해 준비된 소화전으로 불길을 진압했습니다. 불길은 빠르게 잡혔습니다. 소방관들이 도착해 잔불을 제거하고 있는 동안 김전 주임과 양정수 계장, 고은솔이 주임을 비롯한 직원들은 인근 차량을 통제해 현장 질서를 유지하는 등 사후 처리에 적극 나섰습니다. 화재의 빠른 진압을 이끌었던 새 주인공으로 인해 큰 불로 번질 뻔한 사고는 큰 인명피해 없이 빠르게 수습되었습니다. 화성소방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공로를 높게 평가해 이들 직원 3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. 농협 박오영 조합장은 직원들의 재빠른 판단 덕에 큰 불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직원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 교육을 활발하게 진행해 갑작스러운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. 현장을 수습하는 빠른 판단은 결코 자기 자신만 생각해서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.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생각하는 이타심과 책임감이야말로 우리 주변의 영웅을 영웅이게 하는 덕목이 아닐까요?